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윤아 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신청하는 체험학습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조 양이 신청한 교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고 연간 허용일수도 학교별로 달라서 안전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교육청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교조 광주지부와 교사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시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전교조 김재욱 광주지부장,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등은 오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교원 연구비 균등 인상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찰 사항은 초과 근무 허위 입력, 출퇴근 시간 위반과 휴가 허위 사용,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